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서울시립대 2020학년도 전형 계획안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서울시립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수험생께서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서울시립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될 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을 두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은 말 그대로 확정된 모집 요강이 아니라 전형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서울시립대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할 경우 달라지는 내용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는 어떠한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있는데요. 서울시립대는 이제 전형 구분과 전형 명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를 좀 더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면 이제 내신이 주로 선발하는 전형이구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래서 교과와 내신, 교과와 비교과 모두 또 우수해야 되는구나. 또 실기, 논술, 이런 식으로 뭔가 전형 구분에 대한 약간 그 명칭과 전형명 자체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될 항목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실 때 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가시면 인재상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립대는 모집 단위별로 어떠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그만큼 좀 더 준비도 수월하고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전형별로 어느 정도 뽑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수시 전형이 소폭 감소했죠. 교과 전형 5명, 종합 전형 5명, 논술 9명, 모집 인원이 줄었고요. 정시는 21명 인원이 늘어났죠. 서울시립대는 이제 교육부의 약간 지침사항인 뭐 수시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정시를 좀 늘려달라라는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2020학년도죠. 고2 수험생들이 이제 입시에 지원하는, 대입에 지원하는 2020학년도에는 전체 수험생 수가 이제 대폭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면 모집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크게 줄진 않았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열별로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모집 인원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줄었지만 여기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2명 늘었죠. 이 얘기인즉슨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모집 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겠죠. 그리고 종합전형도 3명, 논술 7명 이런 식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면 정시는 7명 또 소폭 증가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교과, 종합, 논술 모두 7명, 2명, 2명 감소하였지만 2명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좀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더더욱 내신과 비교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미리 있다고 하면 서울시립대에서 발표하는 뭐 논술 기출 문제라든지 뭐 가이드북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그만큼 이후에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정시는 14명 늘어났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이제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2020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느냐, 충족해야지만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지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보시면 인문계열은 이제 3개 영역 등급합 7. 그러면 2등급, 2등급, 3등급 뭐 요 정도죠. 그리고 자연계는 이제 3개 영역 등급합 8. 그래서 수학, 가영과 과탐을
반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나 그냥 이제 응시를 이제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탐구는 이제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는 이제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는 점. 근데 서울시립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요 부분인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일반적이지만 서울시립대는 제트 점수라는 것도 이제 반영을 합니다. 제트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그 제트 점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좀 더 준비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트 점수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트 점수라는 것은 이제 분모 자리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고요. 분자 자리에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트 점수는 값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트 점수 값이 3.0이면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반영 점수 100점을 주고요. 2.5점이면 99.38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3.0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갈수록 제트 점수 값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이제 반영 점수 값도 감소하죠. 값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트 점수가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분모 자리에 있는 표준 편차 값은 작을수록 제트 점수는 높겠죠. 그리고 분자 원점수만에서 평균 값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이런 거죠. 내신 경쟁을 정말 애들이 치열하게 해요. 막 서로 내신을 잘 따려고 해. 막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그럼 이제 표준 편차 값이 적어지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매우 어렵게 나와요. 매우 어렵게 나와서 평균 값이 낮아. 근데 나만 잘 봤어요. 그러면 분자 값이 커지겠죠. 예. 이럴 경우 제트 점수가 이제 전체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트 점수를 보면 이제 그 학교가 얼마만큼 애들이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립대는 제트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내신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이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로 반영 비율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1, 2, 3학년, 1,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이제 100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 주요 과목만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 그리고 그 외의 과목도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수영과를 이제 70% 반영하고, 그 외의 과목도 역시 반영하기 때문에 전 과목을 골고루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제트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 교과전형에서 그 점을 조금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2019학년도부터 보시면 1단계를 2에서 4배수로 일정 배수로 뽑고요. 서류 100으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 면접 50. 그러나 다른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2단계 면접이 50이라고 하면 비중이 낮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 좀 면접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도 좀 미리미리 신경 써서 학생부에서 내가 좀 더 좀 강점이 있는 부분, 면접 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난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미적용이고 서류는 이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2020학년도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서류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사 추천서가 이제 2020학년도에 들어오면 폐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추천서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부담이 적을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은 조금 달라요. 뭐냐? 대학에서 추천서를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생각해 보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나하고 친분 있는 다른 교과목 선생님이 조금 추천서에 그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줄 경우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추천서를 폐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제가 초반에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인재상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재상 서울시립대가 반영하는 인재상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크게 학업 역량과 사회 역량, 잠재 역량을 평가하고요. 제가 옆에 이제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써놓긴 했지만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학업 역량, 기본적인 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교과 지식 수준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내신, 교과목 내신 등급이라든지 전체 교과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사회 역량, 이렇게 팀워크가 가능하냐, 조별 학습.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잠재 역량, 이 전공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또 뭐 문제 해결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내 학생부에 이러한 항목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또는 없다라고 하면 이후에 채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집 단위 인재상이 있지만 제가 이제 크게 인문계에서 하나, 자연계에서 하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경영학부를 먼저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수리적 분석력, 정보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 이게 우수하다는 거죠. 우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분들이 평가를 할 때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죠. 수학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영어 내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문과생 중에 경영학과를 지원해야겠네, 해야겠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영수 내신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리더십, 팀워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항목입니다. 이제 인재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학생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를 인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과 기초과 그리고 전공 이수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대학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시면 이제 영어로 된 원서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그러니까 수학과학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서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내신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 과목들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학기술에 대한 탐구심, 창의적인 학생, 창의성, 그다음에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성실히 꾸준히 열심히 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인재상에 반영이 되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잘 학생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 합격을 했는지를 제 기준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자료를 갖고 오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017학년도 건데요. 2018학년도 거는 이제 서울시립대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 제가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때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실시한 거의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 내신을 그대로 2019나 2020학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게 지금 세무학과 같은 경우 1.24 이런데 영어영문이라든지 토목공 이렇게 이제 2등급 초반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8학년도 입시 결과는 이제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냐면 1등급 그래도 초중반, 1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1등급 초중반이면 내가 그래도 지원했을 때 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수험생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등급은 낮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준 잡으시는 차원에서는 이제 내신 성적은 1등급 그래도 중반대, 초중반대는 나와줘야 뭔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 이제 신소재 1.7, 행정원 2.5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등급과 2등급 초반대, 일단 이렇게 보시고 이제 준비를, 내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이제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그냥 계략적으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일괄합산으로 뭐 논술 60, 뭐 교과 40 이렇게 일괄합산으로 논술 전형을 이제 모집하는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시립대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이 좀 특징이죠. 그래서 1단계 4배수로 논술 성적만으로 이제 4배수를 이제 추립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교과 40을 반영하는 거죠. 2단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수능 최저가 미적용된다는 점. 네. 그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2020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에서도 Z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반영. 이렇게 이제 이게 Z 점수거든요. 그래서 논술에서도 Z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이제 논술 합격자 논술 성적과 제가 이제 여기에 이 평균 내신 성적을 넣어놨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점수차가 토목공과 통계학과를 보시면 점수차가 100점 이상 벌어지죠. 네. 그래서 학과별로 점수차가 좀 큰 편이다. 근데 그렇다고 토목공을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냐? 이것도 이제 2017학년도 자료인데 논술 전형은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평가하는 교수님마다 어떤 분은 좀 점수를 깐깐하게 주는 분도 계시고 어떠한 교수님은 또 약간 후하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토목공에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서울시립대 논술은 이러한 특징도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도 보시면 이제 보통 2등급 후반 또는 3등급, 3등급대, 3등급 중반도 보이죠. 이런 그래서 한 2, 3등급대 수험생들이 보통 합격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철학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소위 학생들이 비인기학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544.1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죠. 문과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600점 만점인데 예,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이 그래서 비인기학과라고 해서 점수가 낮지는 않구나 요 점도 그래서 국어국문이나 철학을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력이라든지 사고력이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서 비인기학과라고 해서 뭐 합격자 평균 성적도 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출제 유형을 보시면 서울시립대는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고요. 12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는 인문사의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고 자연계열은 이제 수리논술만 실시를 하는데 제가 문제를 기출문제를 쭉 보니까 출제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죠. 아무래도 수학만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이제 개념을 이제 가져와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기하 벡터 교과서까지도 출제하고 뭐 미적분은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학을 조금 더 차근차근 해서 미리 막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이해 위주로 해서 함수를 모르는데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 특성을 좀 파악하시고 부족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이해 위주로 준비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보면 서울시립대는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요. 가나군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와 이제 백분위를 반영하죠. 그래서 백분위를 토대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이제 반영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인문계열 2는 제가 옆에 적어 놨지만 상경계열에 해당되는 이제 학과나 학부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부, 세무학과, 경영학부
요 이제 세 개의 모집 단위, 요 모집 계열 이제 모집 단위들이 이제 임무 계열 2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임무 계열 1은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무 계열 1은 국어 30, 수학화 가나 30 반영하고 나머지 이제 영어 25, 탐구 15를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수학이 국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중이 높다는 점. 그래서 수학 공부도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인문 계열 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경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수학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 계열은 이제 국어 20, 수학 30, 그리고 과탐이 30이라는 거. 그래서 수학 가형과 과탐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제외 한 문으로 한 과목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제외 국어나 한문 성적이 좀 관심이 많거나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이러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는 이제 2등급부터 인문계는 4점씩, 자연계는 2점씩 감점제를 적용한다는 거죠. 인문계 4점, 자연계 2점. 요 점은 꼭 참고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이제 감점을 하지 않는데 5등급부터는 이제 2점씩 감점을 한다는 점. 그래서 한국사도 감점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다는 점. 그래서 학생부와 자소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논술 전형은 선발 인원이 이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뿐만 아니라 뭐 종합 전형도 감소했고, 근데 전반적으로 수시에서는 크게 감소하진 않았다는 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융합 전공학부라고 이제 정시 모집 낙원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정시에서 나군에 신설됐거든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모집 인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이제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눈치 작전도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냥 융합 전공학부도 정시에 뽑는구나.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서울시립대 2020학년도 전형 계획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